구약 성경 강의 13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 12번째 강의를 한 것이 기초 교리 강의를 그때 했어요. 우리 부흥사경회 때 나왔던 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12번째 강의가 지금 이 시간 이어지는 것으로 그때 첫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이제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 사사,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참으로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전보다 더 심하게 자꾸만 더 나쁜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어떤 나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 어떤 집안이든지 이 가문이 서고 모든 면이 세워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에 의하여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정해진 방향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정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우리는 뭐야? 답답하게 맨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보다 누가 가까워지냐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적 부패와 타락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인간이 즐거워야 되고 인간이 행복해야 되고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어떤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갈급해지고 공공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무너짐이 시작되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이죠. 아니니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분명하게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죠? 이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는데 뭐 찬송도 그러고 말씀도 그러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러고 전부 모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딱 나서면 뭐예요? 여러분 찬송가와 세상 노래의 차이점을 아시죠?
찬송가는 뭐고 세상 노래는 뭡니까? 찬송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곡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요. 그런데 세상의 노래는 뭡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조금씩 혼동되기 시작한 게 이제 복음성가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성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중심으로 되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성경 가사도 우리가 성경 가사, 찬송 가사도 복음성가의 가사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찬송가의 가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찬송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요, 앞부분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위에 서두가 붙어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모든 찬송은 원래 우리 리터지라고 불리는 예배 예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도 엄밀히 말하면 예배에는 못 부르게 돼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자꾸 이게 좀 무너져가는, 사사시대처럼 무너져가는 거죠. 이게 예전이. 그래서 아, 이게 복음성가로 그 당시에는 분류되는 거였어요. 복음성가란 뭐냐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곡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만유의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곡인데 대부분 보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만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부르는 곡들은 예전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이것은 복음성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은혜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데 은혜가 돼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곡이냐, 이렇게 따지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 노래하고는 물론 구별이 되지만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 보세요. 리듬도 좋잖아요. 제가 뭐 수요 강의는 좀 약간 파퓰러한 내용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숨 쉬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그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죄인 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이 음파, 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핵폭탄을 비롯한 다양한 두려움을 알지만 음파가 있어요. 음파, 소리를 대포처럼 쏘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소리를 쏘면요, 바위가 부서져요. 이게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걸 사람에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소리 하나만 해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죠? 주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때 인간이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산산이 분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섭씨 1억 도가 넘는 태양의 온도 앞에 여러분 두부 한 조각이 순식간에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분인데 인간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찬양이고 간구의
요즘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의 기준이라면 세상 노래는 뭐겠어요? 나에게 즐거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 구세대들은 뭐 봉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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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우리 좀 젊어지면 어떻게 돼? 쿵쿵짝짝 쿵쿵짝짝 이 리듬 가지고 막.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지금 이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의 노래 가운데서 이 리듬에 안 맞는 거의 다 맞아요. 복음성가 리듬. 결국 리듬이라는 게 그거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라고 하는 영광의 기준을 볼 때에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노래를 달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노래를 만들면 최근의 복음 성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CCM이잖아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기독교인들의 근접한 또는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음악이라는 개념이죠. 바운다리, 컨템포러리라는 의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퀘스천이 자꾸 붙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배들이 리터지라고 불리우는 예전 예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시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 이제 최근에는 복음서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성찬을 나누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봉헌을 하게 되죠. 이런 예전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 싹 없애버린 것이 변방 예배라 그랬어요. 미국 스타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미국 스타일의 예배. 그 미국 스타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복음 전도자들이 했던 순회 전도단 예배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 북을 치면서 꽹가리도 치고 북도 치고 그러면서 동네 방네 치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천막 쳐놓고 뭐합니까? 땡 치고는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도한 다음에 뭐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미국 시대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에 1800년대 대부분 후반까지 이 찬송이 찬송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 와중 속에서 기도가 있고 그 다음 뭐합니까?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부흥의 스타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찬식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봉헌, 예, 헌금을 드리는 봉헌 순서 가진 다음에는 대부분 그냥 흩어지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그런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천막교회는 다시 떠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미국 교회사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오고 그 교회사의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많은 이유예요.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 리터지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예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은 카톨릭의 잔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 맞아요. 분리돼서 나온 거 맞아요. 그러나 카톨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분리된 것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부분들은요 강력하게 지금도 삭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카톨릭 보고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명백히 아셔야 돼요. 카톨릭에서 반 우리가 개혁해서 나온 그 부분이 아닌 그거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한 그들은 이단이에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 중에 카톨릭 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쪽이 지금도 교리는 명백하게 서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영원토록 동정녀로 계시며 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만 동정녀예요. 그리고 예수님 출생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우리 그거 명백해야 돼요. 영원토록 동정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이단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금년이 가톨릭에서부터 분리돼 나온 종교개혁 500주년 따져보면요,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몸을 빌려 나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거기까지지 그것을 더 확대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쪽 교리처럼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 뭘 빌어요? 마리아가 뭔데? 여러분, 이게 이단교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고 다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 유명한 신모교리입니다. 신의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인간적 추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없었고, 있어도 라틴어로 또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되던 시대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맹률이 높아서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그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부로 자행자지하니까 그런 막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 대해서 뭔가 구별을 주려고 했던 거죠. 마리아도 일반 무시하지 않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누가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데, 조금 있다가 끝날 부분에, 오늘 강의가 끝날 부분에 제가 말씀하겠지만, 점점 뭘 하느냐? 인간들은 우상화를 좋아합니다. 자꾸 높여가요.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사단이 하려고 하는 전략, 사단이 하려는 계획이 대결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짧게 이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상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주일 오후까지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예,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전히 건재한 왕으로서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사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강력한 통치력을 자꾸만 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극도 보면요, 좋은 임금, 온화한 임금이 있을 때에는 이 왕권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악한 왕이라고 다 왕권이 튼튼하진 않아요. 악한 왕도 초기에는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공포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포정치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소위 말하는 민중봉기라고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왕이 무너지게 되죠. 사울도 사실은요, 그가 초기에는 겸손했지만 조금 지난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나 하면 딱 하나잖아요.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그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단순하게 써 있는 이 내용이지만 이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아니, 좀 여인들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니까 누구부터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사울부터 높여야 돼요. 근데 사울부터 높이지 않고
마음에 쏙 든 남자가 있었어. 누구예요? 소년 다윗. 소년 다윗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순식간에 아이돌 스타가 된 거예요. 마음에 쏙 드니까 제일 먼저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사실은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색을 맞추려고 끼워준 거지 사울 빼고 싶죠. 어쨌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야,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울이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이것 봐라, 요거 그대로 뒀다가는 내 왕권이 위험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세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왕권을 세습해 주려고 하는데 아, 요게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없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요런 과정이 뭘로 나오냐면 사탄이 그 속에 뭐했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은 괜히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을 어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질투가 시작되었다. 이게 질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자들도 질투를 하느냐, 웃기는 얘기다 그러는데, 질투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질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인간적 질투지만 크게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로 확대를 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든든히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구한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백성들의 뜻,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뜻, 백성들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백성들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다고요. 어떻게 뒤집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물맷돌 한 방에 그 거대한 장수가 떵 쓰러지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뭐에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출입을 해야 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보여야 되겠나이다 했다가 그 멋진 장수가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 한 방에 땅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소년 다윗에게. 근데 그 소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하여서 그 물맷돌 한 방에 끝이 나는 걸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뿅.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표현했지만 아이돌 스타 순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들은 자꾸만요, 인간, 사람들의 눈은 자꾸 사람만 보려고 해요.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돌려야 할 영광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게 잘못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만이야, 만만. 하나님이 만만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울은 거기서 더 빠져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쏙 빠진 채 뭐예요? 오직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명백하게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세속 노래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 노래가 왜 즐거워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세상 노래가 나에게 왜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뭐 하고 좋아요? 다 그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성가가 타락하는 거는 그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로, 인간을 위한 감정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곡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인간을 중심으로 자꾸 풀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없어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한국도 지금 조짐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그 중에 와 우리 임금 사울 최고야 라고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이 여인들이 눈이 떠졌는데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고 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정말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세워갈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처음으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거인을 쓰러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서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그 엄청난 장비를 갖춘 최정예 장수잖아요. 그를 쓰러뜨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최고의 군사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그렇게 추대하고 만들어가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져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 대신에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시는 순간 이 사울은 보는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보는 안목으로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내 자리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를 없애고 그를 없애야만 내 아들 때에도 이 왕위를 차지해야겠다. 누가 자기 보고 왕위를 세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계획으로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왕을 요구하게 됐고 왕이 또 망가지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이 세우려는 거룩한 통치자 다윗을 없애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시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가나안에 있는 문화들이 이스라엘을 부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통, 뭐 문화, 뭐 예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기독교 복음 안에 침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 사상 이런 것이 기독교에 침투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가 변한, 요즘 점점 세속적인 거 좋아하고 교회도 세속화된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가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점점 새로운 시대로 갈수록 이 의자가 아니라 극장식 의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극장식 의자가 꼭 다 나쁘다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극장식 의자에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성도들 중에 몸이 쏙 의자 밑으로 내려간대요. 이렇게 쏙 내려간대요. 의자가 워낙 푹신하고 좋으니까 한 사람만 앉게 돼 있고 딱 쏙 내려가고 머리바지가 있으니까 머리바지에 딱 이렇게 기대고는 여기만 나온답니다. 여기만. 그리고 강단을 싹 쳐다보고 있다 조금 지나면 눈을 감고 자버린대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전통적인 저 원래 유럽의 교회를 가면 의자가 앉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 유학을 갔다 온 학생,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의자가 딱딱하고 각도 안 맞고 진짜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린 하나님 앞에 지금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를 한 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사 이런 거 과거에 했던 뭐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전통을 버리지 않은 저쪽에서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거는 지켜져요.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정신을 개혁을 하고 이단적 요소를 빼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 예배에서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성이 사라져가고 어떻게 돼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그래서 찬양도 점점 편리한 찬양들이 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옛날이라 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심지어 10년 전에 복음성가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복음성가들은 비트가 너무 빨랐어요.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찬양, 복음성가라고 하는 찬양들은 다시 음악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음악이 느려져요. 우리나라의 이 찬송보다도 훨씬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바뀌어요. 물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칩니다. 하지만 리듬은 엄청나게 느려지고 선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없는 선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옛날 이 예배 예전에 사용됐던 선율과 같은 그런 선율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 뭐냐면 사울처럼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아들 요나단처럼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 권좌가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깨어 일어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사울은 지금 질투의 눈이 멀어서 딴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또는 우리 신약성경에 내려가면 이제 사도들이 나오지만 바울도 그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필리핀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만 그 교회들 우리가 재산권 행세하고 그거 우리 걸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도 이 나라가 선교를 받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뭐 미국의 어떤 교회들이 자기네 거라고 재산권 등기 가지고 그러는 데가 있나요? 다 우리나라에 그냥 줬어. 성교비 주고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 세계 곳곳을 향해 퍼져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젊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뒤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눈이 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내가 권세를 누리며 살까? 여기에 혈안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좀 도와라 이렇게 보낸 이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영광, 내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무너졌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려서 이 땅에서도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이 쓴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일깨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능력을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부어주시고 생명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10년만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더 살리실 수도 있는 거고, 성경에는 이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은 유명한 우리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난 뒤에 마지막 한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모든 헛됨을 벗어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아요.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알고도 뭐예요? 빠져들어가요. 뭐에? 향락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고도 향락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자비하셔서, 여러분,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뛸 듯이 기쁘고 날아갈 듯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가지고 마지막 죽어갈 때, 내가 타락했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주님이 안 돼. 너 이제 늦었어. 지옥 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돌아온 탕자에도 나오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내가 더 많은 시간 젊은 날에 또는 살아가는 일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썼더라면 주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자손들도 복되게 되지만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거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결국은 죽을 때에 그 모습으로 죽는. 물론 그렇게라도 가서 천국 가면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 위대한 사울이 마지막 전투, 이 길보아 전투라고 불리는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의 군대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지금 나오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켜 놓은 걸 아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한테 입에 못 담을 욕을 하잖아요. 이 패역부도한 계집애 소생아,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얼마나 더러운 욕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을 자기 자식 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주고 미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한. 뭐 자세하게 지금 해석을 하긴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손에서 다윗을 그래도 보호하시고 벗어나게 하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래서 결국 비밀 암호를 짰잖아요. 화살을 아이를 뛰어가게 하고 그 아이 앞쪽으로, 머리 쪽으로 앞쪽으로 딱 쏘면, 그리고 말하기를 네 앞에 화살이 있지 않나 그러면 네 앞길로 가라, 네 갈 길로 가라, 뒤에 있다, 화살을 뒤쪽에다 쏘고 뒤에 있다 돌아오라 그러면 다윗 보고도 뭐라고? 돌아오라고. 숨어있게 하고 이 비밀 암호를 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만난 뒤에 결국 전투에서 요나단은 죽고 말고, 다윗은 그 뒤에 이 요나단의 슬픈 소식을 듣게 돼.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고 슬퍼했다는 것. 자신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했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나를 방해하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자들, 원수를 갚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들린 바, 사탄의 도구로 쓰인 사울이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살아가고 요나단처럼, 요나단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죽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